우주 최강 베이시스트 빅터 호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처음 빅터 호튼의 연주를 접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가장 베이스 연주를 잘하는 베이시스트 중 한 명입니다. 빅터 호튼은 아이다호주 마운틴 홈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음악적인 가문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족 밴드를 만들고 베이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형제들과 함께 더 우튼 브라더스라는 밴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빅터는 벨라 플렉 앤 더 플렉스톤스라는 밴드에서 합류했으며 이후 많은 해 동안 이 밴드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플렉톤즈와 함께 빅터는 재즈부터 블루그래스, 펑크까지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를 탐험하며 베이스로 정말 무지막지한 기교와 혁신적인 연주 기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이런 대단한 베이시스트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음악 레슨과 같은 교육용 책과 연주 교육용 DVD를 여러 개를 출판하여 음악의 정말 깊은 의미와 창의적인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레슨이라는 책은 정말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인생책으로 생각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악가와 교육자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자이기도 한 빅터는 빅터 호튼 베이스 네이처 캠프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캠프는 음악 교육과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여름 캠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음악도 배우고 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캠프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꼭 한번 참가해 보고 싶네요. 나무 심기, 베이스 배우기 참 생각만 해도 재밌습니다. 그의 이런 놀라운 재능, 창의성, 열정으로 빅터 호튼은 전 세계 수많은 베이시스트들과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베이스 연주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넓혀가면서도 음악적인 지식과 지혜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식, 테드 같은 연설에서는 정말 베이스 연주자라기보다는 어떤 인생과 음악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는 정말 인생을 통달한 마치 도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마커스 밀러, 스탠리 클락과 같은 이 시대 최고의 베이시스트들과 SMV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트 3명이 정말 무대를 가차없이 부셔버리는 에너지와 그루브를 보여주는 밴드라고 할 수 있죠. 빅터 호튼은 혼자 그래미 5개를 수상한 경력이 있는 한마디로 그래미를 탄 베이시스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빅터 호튼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와 베이시스트에 관한 더 많은 비디오를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